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전일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다만 장중 내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10월 CPI 발표 날과는 다르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어제 장 초반 4%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목요일 새벽으로 다가온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압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누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과 수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조금 따뜻함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좀 서프라이징 했죠? 디테일하게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저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건데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3,000틱 이상 올랐습니다. 3,000틱 이상 올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 갭을 왜 다 메웠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이 의상이 좀 컬러 매치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따라서 좀 시장도 따뜻하게 반응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1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물가 안정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와 달러화 급락에 전일 급등 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눈 폭풍과 키스톤 사태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달러 인덱스가 6월 말 수준에 도달하며 달러 대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일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던 나스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복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자료를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복귀 차트 보시기 전에 이거 먼저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리는 차트입니다. 제가 일단 그린 차트죠. 자, 전저점입니다. 그 지금 11월 중순부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이 10484고요. 이 오른쪽이 한 가지 저점이 지금 더 있죠.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0484가 올해 최저점이고 옆에 저점을 깨지 않고 또 반등을 준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자리, 이 두 개의 자리를 깨지 않고 시장은 연말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일단 드렸어요. 자, 이 차트 여러분들이 상기를 좀 해 두셔야 되고 첫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낮춰지면 어떡합니까?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단입니다. 자, 이 큰 폭의 50%를 이때 넘지 못했어요. 자, 이때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저 라인을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자, 이 큰 폭의 하락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 큰 폭의 하락을 50%를 넘었습니다. 이때는 50%를 넘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서의 힘이 기술적 분석으로 더 쏠린다. 자, 그러면 전저라인을 깨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제가 11월 중순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를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차트 여러분들이 주황색입니다.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갈 거고요. 요 주황색 하락 부분이 지금 제가 11월 중순에 말씀드린 게 한 달 후인 지금 일단은 실현되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시장은 다시 한번 12,000을 넘어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일단 상기를 해 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잠깐 내리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로 일단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로 일단은 조금 돌아가 보면, 네. 자, 어제 일봉 차트를 좀 보면요, 여러분. 자, 3,000틱 이상이 일단 오르는 굉장히 큰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은 올해 가장 큰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 3분봉 기준으로 1,000틱 이상 가는 그런 상승의 폭이 일단은 나왔고요.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갭을 지금 다 메웠어요. 조금 길게 보시면 이 갭을 지금 다 메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제가 했을 때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 굉장히 강력한 매수의 힘이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을 전부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갭을 전부 다 메웠다. 왜 그랬느냐?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분석과 추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CPI가 지금 7.7%에서 밑으로 더 하락하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락의 폭이 뭐 7.3이 될 것인지 7.1이 될 것인지 아니면 6%대까지 나왔습니다. 6.9%가 될 것인지 이 차이였을 뿐, 11월 달 CPI보다 12월 달의 CPI가 더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이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죠.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자, 그러면 투자 세력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여러분들이 그 다 반대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CPI가 지금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큰 폭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데 배팅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배팅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콜옵션을 사는 거예요. 콜옵션을 대량으로 미리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을 샀던 세력들도 이 정도까지 많이 오른다라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 데이터상으로 보면 제가 CPI 발표 때는 항상 나스닥 3분봉을 기준으로 1000틱이 올라가느냐, 1000틱 밑에서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2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는데 22시 30분에 시작해서 22시 33분까지 3분봉 한 개의 봉을 기준으로 1000틱 이상 가면 갭을 메우지 않고 1000틱 이하로 이게 형성이 되면 갭을 50% 이상 메우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봉이라고 치고요. 이 양봉입니다. 초록색이지만 양봉이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 양봉이 3분 안에 천틱 이상을 가면 다시 갭을 메꾸지 않아요. 자, 근데 천틱 이하로 가면 50% 이상 갭을 메꿔버립니다. 이게 2022년 계속돼 왔던 CPI 때 거의 100% 계속돼 왔던 그냥 공식이나 다름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천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어저께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틱을 갔다고요? 3,000틱을 넘게 봤어요. 3,000틱을 넘게 갔습니다. 자, 3,000틱을 넘게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계에 의해서는, 이 패턴에 의해서는 갭을 메꾸지 않아요. 갭을 메꾸지 않는 게 정상인데 몇 시간 만에 갭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갭을 다 메꿔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투자 세력들이 콜옵션을 샀다. 콜은 뭡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콜옵션을 미리 선 취매를 해왔고 천틱 정도, 천틱 이상 조금 가는 이런 모습을 예상을 했을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샀던 투자 세력들도 어저께 많이 돈을 벌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보통 가는 틱수의 3배를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수 콜옵션 샀던 그 전에 매수 콜옵션을 샀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상하는 그 범위보다 사실상 2022년에 계속돼 왔던 이런 흐름의 범위보다 3배 넘게 뛰는 이런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을 전부 다 100%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샀던 것들을 매도를 하면서 선물도 그리고 주가 지수도 쭉 밀리는 이런 현상을 보인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분석이 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오늘 분봉을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을 일단은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럽장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16시에서 17시를 일단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6시에 보시면 이쪽이죠. 자, 요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6시 시작해서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수렴과 발산 전부 다 나오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였는데요. 5일선 터치하는 매도 쪽이라고 하면 5일선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그리고 21선 기법이라고 하면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여기 두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설령 이거를 놓쳤다 할지라도 여기에 뭡니까?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여기에서도 5일선이죠. 5일선을 맞는 음봉의 매도 종가에 여러분들이 여기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오늘 진행이 됐고 자, 청산은 자동 익절 청산을 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요 정도 되겠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제가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종가가 아니죠. 그냥 21선을 맞춘 겁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예, 양봉입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서 이 정도 들어가셔서 이 정도 수익 내시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18시 넘어서도 지금 자리를 하나 주고 있죠. 여기 18시 넘어서도 자, 데드크로스 나는 그 봉 혹은 데드크로스 난 그 봉의 종가에 들어가셔서 수익 일단 내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가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없는 장의 연속이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자리 정도 나왔습니다. 16시 지나서 여기에 이제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되면서 음봉의 종가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는 방법이 일단은 있고요. 뭐 5일선 매매도 일단 여기 있을 것이고 21선 맞는 매매도 일단은 여기 있을 겁니다만 자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봉을 보시면 조금 지울게요. 자, 박스를 사용해서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봉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완전히 지그재그 형태의 박스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 매매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우셨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 한 5시간 있다 FOMC 발표하고 금리 발표하고 이제 파월 인터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나스닥만 일단 오늘 조금 하실만 했을 겁니다. 자, 5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일도 사실 오늘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대신 16시에 제가 이제 유럽장이 17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16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시간 전에 움직이는 날이 많고 지금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23시 30분에 뉴욕장이 개장을 하는데 22시부터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집니다. 1시간 전부터 일단은 준비하시는 모습 일단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16시부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6시에도 어떻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수 포인트 여기에서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기법으로 사용하셔도 매수 쪽이니까요. 5일선을 맞는 양봉의 종가 여기에서 일단은 포인트 잡으실 수가 있고 21선도 뭡니까? 21선 맞는 양봉의 종가 진입하셔서 자동 청산하시거나 아니면 21선 이탈 라인에서 수익 청산하시는 이런 모습 일단은 이렇게 매매 일단 하시면 되겠고 5일도 보시면 횡보 박스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5일을 잠깐 보기는 했는데 횡보 박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17시 이후에 조금 추세를 줬죠. 추세 후에 다시 한번 횡보 박스 보이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재고 지표도 있고 FOMC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전 종목 매매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유럽장이니까 유로가 일단은 메인입니다. 그렇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조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뭡니까? 골든 크로스 나오죠?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쭉 뻗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자, 5일선에서도 들어가셔도 되고 21선은 맞는 게 없었기 때문에 21선은 못 들어가셨습니다. 자, 기법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출연하는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기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차트 복기하시면서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5일선, 21선 그리고 이평선 수렴과 발산이죠. 수렴과 발산 이게 한 개가 딱딱딱딱 끊어져서 어떤 기법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5일선이 나온 다음에 21선이 나오고 수렴과 발산이 나오고 수렴과 발산 나온 다음에 5일선이 나오고 21선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사이클적인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3분봉 차트 이용하셔서 계속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눈에 계속 익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항생 잠깐 보면 항생이요. 항생은 제가 시간대만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항생 같은 경우에 유럽장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은 주간, 야간 이렇게 바뀌는데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6시 15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고 유럽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차트 오늘 복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23시 진단을 해봤습니다. 주요 상품들의 흐름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나스닥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는 새벽 목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대체로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또 시청자님께서 유튜브로 여쭤봐주셔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아까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은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FOMC에서 0.5%를 올린다라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산타랠리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오늘 뉴스를 보면 한 가지 좀 변수는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네. 사실은 나스닥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20년 이후로 최저 최저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가지 별명이 하나 생겼죠? 어떤 별명이요? 일론 리스크라고. 아, 오너가 네. 리스크인. 이런 참 네이밍 센스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밑에 그 나온 투자자분들이 네. 예, 예,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이밍을 참 잘 짓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이런 굉장히 큰 상승의 폭을 테슬라가 끌어내린 게 아닌가라는 일단은 그런 분석도 나오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력들의 투자자들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죠. 투자 세력에 의한 콜옵션 매수로 그리고 콜옵션 매수 매도로 인한 그런 하락을 일단 보는 경향도 맞는데 자 그래서 일단 뭐 5시간 정도 있으면 한 0.5% 정도 올릴 것이라는 게 이제 대세 흐름인 것 같고요. 자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4%고 오늘이 지나면 4.5%가 됩니다. 그럼 4.5%에서 어느 정도를 더 올릴 것이냐 이게 일단 관건이 될 것이고 시장 브리핑 지금 넘어가면서 차차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렸다. 일단 이게 핵심적인 거고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섹션에서 다 내렸다라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라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는 그런 지표들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중심을 일단은 좀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다 조금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리면요. 항상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이 드렸어요. 그렇죠?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되고 지금은 2단계다. 일단은 지금 2단계다. 경기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일단은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뭡니까? 조금 쿨다운 되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경기 사이클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페드에서 지금 노리는 경기 사이클은 이거다. 그렇죠? 자, 이거보다는 폭이 얕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 국면 정도 표현을 하자면요. 그런 정도일 것이다. 다만 의사의 합치는 전부 다 되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페드나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합치는 다 되어 있다. 뭡니까? 이 제로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좀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 CPI가 내리면서 그냥 지수가 오른 상태로 끝났으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 않을 건데 자, 지수가 오르면서 내렸어요. 내려서 이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미디어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아니면 그 전에부터 아니면 지금부터의 시장은요 여러분의 해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또 기억하셔야 된다.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잡아드렸죠. 시차와
침체 이 두 가지 키워드 잡아드렸고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좀 많이 요즘에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페드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올 것인데 어떻게요? 소프트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하드하게 올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내용이 일단 이렇게 다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그래프 지금 하나 그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폴 볼커 시대에 70년대, 80년대에 자, 그러면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죠? 항상 금리는 항상 어때요? 인플레이션 위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놓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해왔다. 그렇죠? 지금 오늘 지나면 금리는 4.5%가 될 것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금리는 오늘 지나면 4.5%가 거의 되겠죠? 네, 거의 될 것이고 지금 CPI는 어떻게 됩니까? CPI는 지금 1.1로 일단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가 CPI를 넘어서는 이 골든크로스가 금리의 상당 정도, 한두 번 정도도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되는 이런 기준점이 될 것이다. 금리 상단이 몇 프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FOMC에서 나오는 아니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죠. 뭐 5%가 뭐 50%가 된다. 아니면 금리 상단이 5.25가 30%이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올 뿐 금리 상단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금리 상단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라.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자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임대료 제외한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도 지금 어떻게 되죠? 다 내려가고 있고 코어 CPI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일단 전부 다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자동차 및 트럭 재고 대수입니다. 재고 대수.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CPI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죠. 9.1%까지 치솟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9.1%까지 치솟았을 때는 지금 뭡니까? 이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거나 아니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에 버금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신차 출고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이것도 사실은 중국하고 관련이 된 얘기죠. 시작해드리면 자, 신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공급이 늦어진다. 왜? 중국의 공급망에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신차를 내가 주문을 해도 1년, 2년 있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차를 활용을 해서 트럭을 활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장 뭐 다음 주, 다음 달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겠죠.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져서 자, 중고차 메나인주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화인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9.1%까지 CPI가 치솟을 때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중고차 가격이 쭉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고차 가격이 쭉 내려와서 CPI가 낮아졌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신차에 대한 수요도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차에 대한 수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 어차피 수요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자 중고차의 수요가 낮아졌어요. 자 신차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자 정리.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신차를 못 받으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CPI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망이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하면 자 신차가 출고가 다 잘 돼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CPI가 낮아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른 프로세스인데 지금 여러분들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신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질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수요가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고 신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되는데 뭡니까? 수요가 낮아졌다.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오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민감한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주택 가격, 주택의 수요, 그렇죠?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고차 만화임 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경제가 돌고 경기가 돌려면 일단은 자동차가 많이 돌아야 됩니다. 트럭 같은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승용차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소비에 관한 부분으로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트럭 재고 대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럭, 그렇죠? 미국은 또 트럭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트럭의 재고 대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지표가 될 것이다.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3,000틱 이상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 해석도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자, CPI가 낮아서 좋아했는데 지금 디테일하게 보니 경기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 심리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갭을 전부 다 메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지금 12월입니다. 12월에 0.5 정도를 올리면 지금 4.5가 됩니다. 4.5가 되고 자, 내년 1월 달과 내년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FOMC가 또 있어요. 금리 인상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0.25씩을 올릴 것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에 끝날 것이고요. 5%에 끝날 것이고 끝난다라는 표현은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5%가 될 것이고 자, 0.5% 정도 0.5% 정도 두 번을 올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5.5%가 돼버립니다. 5.5%가. 그럼 금리 상당히 또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 5.5%를 올린다라고 해도 여러분, 제가 보라색으로 이번에 해볼까요? 5.5%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지금 7.1%에서 어느 정도까지 CPI가 내려와서 골든크로스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이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 여기 오른쪽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2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0.5%죠? 0.5% 인상 확률이 일단은 뭡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내년 2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금리가 일단은 오르면 경제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볼게요. 자, 에너지는 지금 좀 많이 내렸죠? 네. 그 MOM입니다. 전월 대비고요. 좀 많이 내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휘발유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내린 겁니다.
전월 대비니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난 거는 지금 다 내린 겁니다. 마이너스 난 거는 다 내린 거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금 많이 내렸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유가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죠. 차트상으로도 유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왼편이 전월인 거죠? 네네네, 오른편이 맞습니다. 네네. 현재 이번에 나온 것이고 네, 네, 오른편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자, 신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월은 0.4%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0.1%,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중고차, 트럭 같은 경우에도 전월은 마이너스 2.4%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9%, 수요가 확 줄었다. 그렇죠? 수요가 확 줄었다. 메디컬 서비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두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최신 자료를 일단은 조금 가져왔는데 자, 빈 일자리, 퇴직률, 그리고 뭡니까? 일자리가 많다, 취업이 어렵다 등등의 응답인데요. 이거는 제가 고용 서베이하고요. 퇴직률, 일자리율을 최신 자료를 일단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빈 일자리율인데요.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진다. 제가 월요일날 지표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을 제가 좀 가져온 게 있었죠. 레저, 접객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이 되면 가장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레저 접객업의 어떤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노동시장, 노동의 시간, 노동의 시간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제가 해석을 했냐면 두 가지. 노동의 질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렇죠? 어떤 취업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파트타임 잡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계약직, 아직도 임시직과 계약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불안정한 레저와 접객업 이런 섹션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거 첫 번째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가 투잡, 쓰리잡 우리나라도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투잡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이 조금 깨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취업이 어렵다라는 응답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일단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고 그 요소에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자, 잠깐 앞으로 가보면 자, 지우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다? 경기 하강이다. 근데 어저께 지표상으로 그 경기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조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린 대로 2023년 시차로 인한 침체, 2023년의 상반기에 미국이 침체를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도 2023년 이거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장이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택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관해서 오늘 말씀 많이 못 드린 노동시장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도 노론톡방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 브리핑 들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한 10초가량 남았습니다. 미증 씨가 개장을 하는데요.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당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상품들 흐름 살펴보면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3대 지수도 혼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강한 힘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장대 형봉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된 이후에 화색을 보였던 시장이 오늘 새벽 4시 나올 FOMC 결과를 대기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뚜렷한 추세 없이 등락을 오가다가 개장 직후에는 큰 파동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플러스권으로 전환하지는 못하면서 11,832포인트 선 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도 살펴볼게요. 네, 5일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달러가 하락한 여파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밤 11시경에 장대 양봉을 잇따라 세우면서 77달러 선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4% 상승한 지금 현재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도 이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가 골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1,800달러 선 위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0.24% 내린 온스당 1,8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러가 103선까지 레벨을 낮추면서 체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FOMC 결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1.06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투자 전략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지금 잠시 후에 나올 파울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지금 대기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당일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관망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매수 들어주셨네요. 지금은 관망이 맞고 네. FOMC 끝나고 나서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매매를 한두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따 FOMC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일단은 저는 이제 큰 그림상으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면 내일 월물 변경하는 날입니다. 나스닥이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오버가 안 되니까 오버롤 안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매매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낫고 내일 월물 바뀌신 다음에 하세요. 꼭 여러분은 상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 저기 강제 청산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일봉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야,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준 다음에 눌림을 주고 그렇죠? 눌림을 주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두 가지의 이 두 번의 저점을 깨지 않고 이 두 번의 저점을 깨지 않고 위쪽으로 일단 오르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조금 봐드릴게요. 위쪽으로 일단은 오르는 이 모양을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한 연말까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 각도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머릿속에 상기를 좀 해두시면 되고 가장 키포인트는 아마 이쪽이 될 겁니다. 여기 상단인데요. 이쪽이 되겠죠? 예, 전고 라인 요 정도 선에서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큰 그림은 여러분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일단 보면요. 전부 다 지우고 분봉을 일단은 볼게요. 분봉상으로 보면, 자, 좀 치솟죠? 치솟는 게 오르기는 오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오르기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위로 간다고 하셔도 매매를 내가 진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서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거, 그리고 물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FOMC 새벽 4시에 있는 거하고 별도로 월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강제청산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제하셔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부터 일단은 매매 시작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매수 포인트 잡으셔서 매수 쪽으로 가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 계신 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일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월물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뷰 봐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5일은 전일에 3% 가까이 뛰어올라서 75선을 돌파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거래일간 6% 넘게 올랐는데요. 이제 잠시 후 12시 30분에 EIA 원유 재고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원유 이 오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팻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일은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 이거 한번 걸릴 가능성이 많죠? 21선에서 77.40달러인데요. 77.40달러에서 한번 걸려서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이거 제가 그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판단 일단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오늘은요, 오늘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일단 보면, 자, 어떤 뭐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뭐 한 이 정도, 76.50달러 아니면 일목선, 뭐 76달러 선에서 지지를 한번 받기는 할 건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예, 의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이후에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21선이고요. 77.40달러입니다. 77.40달러 전후로 매수 매도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7.40달러를 지지하느냐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 뷰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기술적 분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지수와 대부분의 상품군들이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만큼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일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아, 그럼 이어서 이 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지금 1,800달러 선 돌파를 한 상황이죠. 당일 투자 전략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골드도 관망하셔야 되고요. 네. 요즘에 11월, 12월에 관망 사연을 제가 좀 많이 드리는데. 그랬죠.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단기 추세는 라이브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큰 추세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고 금리의 상단에 관한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는데 당일날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플러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수익이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오늘 이제 5분봉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거의 지금 박스장의 형국을 띄고 있습니다. 예. 박스장의 형국을 띄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의 차트가 일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들어가는 진입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넓혀서 봐도 지금 봉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틱봉이나 아니면 1분봉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분봉을 사용을 하거든요. 5분봉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입 포인트 굉장히 찾기 어려우십니다. 그렇죠? 예, 한 번씩 수렴을 한 다음에
한 번씩 수렴을 해서 힘을 압축한 다음에 발산을 조금 주는 형태. 여기에서 발산을 조금 줬고 여기에서 발산을 조금 줬고 그렇죠? 여기에서 살짝 수렴한 다음에 발산을 조금 주는 이런 형태의 들밖에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강력하게 조금 관망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까지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스탠스 챙겨봤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과 더불어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견 마스터님이 내일 밤 10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이 노란톡 들어오시 또 이외에 궁금한 사항들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